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런 류의 거실 등을 설치하고 싶으신데 AS를 걱정하셔서 국내 업체에 의뢰하니 가격이 장난 아니고 어찌어찌 큰맘 먹고 직구로 저렴하게 구매를 하긴 했는데 AS가 필요한 바로 지금 같은 경우가 걱정되셔서 마음에 드는 등이 있으셔도 결국 포기하시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선택하시는 데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딱 지금 마침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거실 등에 LED 한 발이 수명이 다 되었는지 깜빡깜빡거리고 있지요. 처음부터 설치하는 모습도 올려드렸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땐 생각도 못했기도 하지만 딱 보시면 조립은 아주 직관적이에요. 그러니 조립 같은 건 큰 걱정 않으셔도 되지만 천장에 부착하실 때는 전선도 이어야 하고 등도 들고 있어야 하고 하다 보니 두 분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나중에 헤매지 않기 위해서 탈착하기 전에 깜빡이는 LED를 표시하셔야겠죠. 전기가 들어갈 때만 어느 놈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이 모델 같은 경우 각 끝에 LED 빛을 확산해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걸 제거해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착하실 때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브라켓에 모두 네 곳에 피스가 있고요. 등은 미음 모양으로 그 피스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런 모델은 니은자 모양대로 등을 잡으시고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주시면 바로 등이 브라켓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제 전선이 드러나는데요. 전선을 커넥터에서 제거하실 때 그냥 잡아 빼거나 너무 무리하면 손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커넥터를 잘 보시면 내가 제거하고 싶은 전선 쪽에 눌려지는 스위치가 있어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당기시면 전혀 힘들지 않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등 내부를 보시면 변압기와 각 LED에 연결된 많은 전선들이 보이게 됩니다. 처음 표시해둔 수명이 다 된 LED를 보면 앞에서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 뒤쪽에서 전선을 밀어보겠습니다. 뒤쪽에서 교체를 하셔도 되는데요. 둘 중에 편하신 쪽으로 선택하시면 될 듯해요. 뒤쪽에서 교체하신다면 처음에 선을 집어넣으실 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앞쪽에서 교체하신다면 교체를 다 하고 나서 선을 집어넣을 때 번거로움이 조금 있으니 두 방법 다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딱히 앞이다 뒤다 보다는 그때그때 기분 따라. 그럼 이제 LED 교체 작업을 해볼까요? 장비는 대단한 건 없어도 되는데요. 가위나 니퍼 그리고 전선 피복을 벗길 수 있는 손톱. 하지만 저는 이게 있네요. 전 손톱이 약해서 그리고 합선되지 않도록 수축 큐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작은 걸로 할게요. 절연 테이프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전선이 들어갈 관이 얇기 때문에 끈적이 남는 절연 테이프보단 깔끔한 수축 튜브가 저는 좀 더 편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전선을 너무 바짝 절단하게 되면 선을 이을 때 곤란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길게 절단하면 집어넣기도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번거로울 순 있지만 짧은 것보다는 약간 넉넉한 게 좋으니 저는 이 정도 길이에서 절단하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제 각 전선마다의 피복을 벗기고 교체하려는 LED의 전선 길이를 적당히 절단할게요. 역시 전선 피복을 벗기고요. 수축 튜브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저는 각 전선마다 선들을 꼬아줄게요. 아무래도 이러면 전선 이탈이나 연결할 때 좀 편하다 싶은 개인적인 습관. 그리고 수축 튜브를 끼워 넣을 때도 편해요. 수축 튜브를 각 하나씩 끼워 넣으시고 수축 튜브를 끼우는 과정에서 풀린 전선도 정리해주는 습관. LED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맞춰서 전선을 이어줍니다.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겠지만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이을 때는 이거든 저거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전기를 변압기에 연결할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더라고요. 변압기에서 LED까지 가는 전기는 꼭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잘 맞춰주셔야 하는데요. 제품과 같은 LED이기에 색깔만 잘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합선되지 않도록 아까 끼워둔 수축 튜브를 이용해 잘 튜빙할 수 있도록 노출된 전선을 잘 말아주고 튜브로 노출된 전선을 잘 커버해줍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장비가 수축 튜브를 수축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일반 가정집에 드라이기나 라이터만 있어도 충분히 수축이 가능한 열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저는 휴대용 열풍기가 있으니 이걸 사용하도록 할게요. 일반 드라이기는 온도도 낮고 범위가 넓어서 저는 드라이기보다는 열풍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터 같은 불을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녹거나 터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연기가 나니 건강을 위해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사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분의 2 정도의 열을 몰려 사용하였는데 바로 수축 튜브가 수축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열풍기로는 녹거나 하지 않으니 좀 더 가열해도 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만족할 만큼 수축이 되었다면 슬슬 모양새를 잡아가야겠죠. 전선을 집어 넣으면 돼요. 안쪽에서 전선을 교체했다면 처음에 했을 거고 지금은 밖에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이 필요하죠. 아무래도 관이 좁기 때문에 수축 튜브가 두 개 한꺼번에 겹치다 보면 밀거나 당기는 과정에서 결합 부분이 떨어지거나 무리가 될 수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시간차를 두고 어긋나게 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살살 당기며 밀며 관이 좁으니 이게 진상이네요. 다음에는 안쪽에서 교체를 해야겠네요. 참, 그 전선을 홈에 이쁘게 정리를 해줘야죠. 그래야 뻑뻑하지 않게 부드럽게 잘 낑겨진답니다.
쉽게 되었지요. 교체가 다 되었다면 부착하기 전에 아무래도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맘 편하죠. 잘 되겠지만 저는 근처에서 흔히 판매하는 콘센트를 커넥터와 연결해둬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압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쓰셔도 되니 그냥 각 하나씩 합선 안 되게만 결합하시면 됩니다. 그냥 찔러 넣으셔도 되지만 커넥터에서 분리할 때처럼 해당하는 곳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삽입하시는 게 파손이나 전선 꼬임 등을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이제 전기 공급. 일단 합선이나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교체한 LED도 깜빡임 없이 정상적인 게 확인되네요. 처음에 탈착했던 빛 확산기를 다시 결합하고 등을 결합하는 걸 보여드리려 했지만 너무나도 죄송하게도 등 설치할 때 한 사람이 등을 잡아주고 한 사람이 전기선을 연결을 하다 보니 촬영할 손이 부족해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탈착할 때 역순으로 하면 되는 것이기에 LED 교체만 잘하시고 나면 끼고 붙이고는 쉽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명심하셔야 할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안전. 전기 만지실 때는 전기가 안 통하는 코팅 장갑을 착용하시고 작업하시기를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니 테스트할 때처럼 이상 없이 잘 교체가 된 것 같네요. 이상으로 이번 LED 교체는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영상 제작하면서도 상당히 창피합니다. 그저 용기 내시는데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 위해 부족하나마 공유하여 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래보아요. 잘못된 부분이나 피드백 있으신 분들은 아낌없이 조언 알려주세요.